마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C3로 베이스,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차 연화를 봤고요. 열처리 10분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저희 이제 미친 연화를 할 거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왔지만 약간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슬기가 있어요.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기축한 연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제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하면 파워를 두 펌프 넣으시면 돼요. 네, 손상이 심하면 파워를 두 펌프 넣으시고요. 그냥 보통의 손상이다 싶으면 파워가 한 펌프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약간 지금 이제 꾸덕꾸덕해졌어요. 참 좋네요. 그렇지만 곱슬기가 있어서 저는 좀 더 깊은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C1 pH 9.5짜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금 손상이 데미지가 심하다 그랬으면 pH 9.5짜리가 들어가면 이게 끊어져야 돼요. 늘어나던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연화 후에 제가 트리플 연화라는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트리플 연화가 뭐냐면 샴푸실에서 자, 요렇게 자, 연화하시고 나서서 남은 약들을 물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트리플 연화예요. 오늘은 지금 우리 그 인천에 무지개 헤어 원장님하고 원데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성 깨끗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요 트리플 연화 지금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한번 손 바꿔서 다시 한번 트리플 연화 하는 거 우리 무지개 헤어 원장님 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카의 리페어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헹구신 다음에요. 1번인 뭐죠, 원장님? 폴리예요. 폴리. 예, 우리 단백질이죠. 예. 자, 뿌리실 때는 손상이 있는 부분부터 쭉 뿌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빗질하시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 2번인 휠을 예, 살짝만 빗질해 주시고요, 원장님.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 단백질이라 네. 자. 여기서 자, 2번인 네, 우리 휠을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2번 휠이에요. 휠 도포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원장님 네, 자 해서 네, 가장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말라주시고요, 도포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예, 앞부분까지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질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요. 네, 우리 수분 단백질이죠. 네, 자 이렇게 빗질을 쭉 해주세요. 자, 빗질을 골고루 많이 해주셔야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원장님, 느낌 어떠세요? 네, 아까는 잘 안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잘, 빗질도 잘 되고, 통통하게 같아요. 통통하게? 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또 3번이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입니다. 3번 저희 마스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똑같아요.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위에까지 도포하겠습니다. 예, 우리 3번 마스크에는 콜라겐도 들어있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피카의 리페어 클리닉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복구 개념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원장님 또 느낌이 또 틀려지죠? 아, 네.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윤기도 많이. 윤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엄청나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콜라겐 오일을 한번 또, 도포해 보겠습니다. 4번. 콜라겐 우리 오일은 원장님 한 두 펌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흔들어 주세요. 네, 케라틴, 케라틴 우리 오일은 이렇게 흔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해서, 자, 똑같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와우, 윤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네. 원장님, 클리닉으로도 괜찮겠죠? 네, 클리닉으로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요번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특강을 못 해드렸는데, 이 열정, 무섭죠? 원데이 교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가세요, 원장님. 네. 네. 그리고 대박 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판넬로 나눠서, 자, 우측이에요. 첫 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피카의 비밀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22mm예요.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조금 더 있어서 자,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덮개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쭉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 잡으신 다음에 쭉 펌이에요, 일명. 네, 자, 쭉 했어요. 자, 피카는, 피카만의 그 매력이 있어서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이렇게 쭉 됐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끄트머리 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끌 거예요. 둘, 껐어요. 끈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에 있는 것만, 겉모발만 이렇게. 네. 그럼 원장님들 걱정 없겠죠? 탄다. 뭐, 어떤 경화가 되겠다. 걱정 없겠죠? 예, 뜸 속에서는 은은한 열이 올라오면서, 예, 덮개 아이롱에 이 180도의 온대로 해서, 네. 어때요? 피카만의 장점이에요.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네, 피카만이. 네, 지금 속에 아이롱은 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25mm도 제가 지금 160을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쭉 자, 결을 잡고 있습니다. 결을 잡아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네 결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딱 25mm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쫄록하고 올라오죠, 끝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자, 껐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습니다. 180도입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자, 22mm로 할 거예요. 22mm입니다. 자, 22mm예요. 22mm에 온도가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쭉 수분 건조하시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도 생기면서 결도 잡히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쫙
네.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덮기, 피카의 덮기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로 해서 네,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등이 다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끝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카의 매력이에요. 네, 속에는 이제 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롱이 끝만 들여주는 거고 덮개에 있는 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 겉에 있는 모발에 탄력을 웨이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또 피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피카는 오직 피카라는 그 이 아이롱에만 쓰이게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별칭이 없어요. 네, 그냥 피카예요. 피카. 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좌측에 두 번째 25mm예요. 잡으신 다음에 쭉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번개를 자 잡으시고 재밌죠? 쭉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피카는 다른 별칭이 없어요. 그냥 피카 아이롱이에요. 롱 아이롱 네. 별칭이 따로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피카 아이롱이에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빼주세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자, 160도죠? 얘를 옆에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주세요. 끝뜸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 아이롱에 있는 이 고온을 이용해서, 겉에 있는 모발에 열을 가해서, 예, 속에는 어떻게 돼요? 뜸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경험 없이.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자,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연예인 덮개가 피카의 연예인 덮개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예인 덮개가 온도가 180도예요. 180도로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도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 정리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신 거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아프시면 저처럼 이렇게 또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아이롱이 꺼진 상태에서 하면 지금 잔열이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뜸이 들어지는 거고, 모발 속에 있는 거는 겉에 있는 연예인 덮개가 겉에 있는 고온으로 또 잡아주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에 웨이브가 윤기가 나면서 탄력 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 픽업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어서 백파트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 샴푸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자, 25mm 다시 한번 열 복원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25mm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25mm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피카에 있어서 백파트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자, 25mm 다시 한번 열 복원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25mm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야.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25mm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보시면 22mm하고 25mm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요. 결도 살아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어떤 아름다운 머리가 나왔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25mm하고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네,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블링블링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